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김진우 씨 되시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진우 씨 되세요? 네네. 전화 좀 끊지 마시고, 저하고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누구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네. 보수 언론, 그것도 이명 보수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먼저 얘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진우. 네, 저한테 한번 골프 치자고 왔었는데 나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골프 얘기 자체가 김건희 가족과 언론 간의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분 단위로 만난다고요? 그것도 심지어 건설업자들을? 걔는 걔보다 진우가 다 하는 거니까 분 단위로 만난다더라고. 업자들 예전에 분 단위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분 단위로 이제 업자들 만나고 접대까지 받는다 하셨어요. 네. 보수 유명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김진우가 전화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것만 보더라도 김진우 뭔가 공작과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도 진행형이라서 하세요. 진우. 네, 저한테 한번 골프 치자고 왔었는데 나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막 그런 골프 치러 가는 분이랑 안 가고 있는데. 녹취록 내용 보면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네. 보수 언론, 그것도 유명 보수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먼저 얘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진우가 그럴 자격이 되나요? 너무 낯대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근데 혹시 뭐두 분이 원래 친한 관계거나 뭐 옛날부터 알았던 관계나 혹시 뭐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진우 씨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아, 모르는 관계예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 언론사와 뭐 이렇게 뭐 취재로 뭐 통화할 수 있을지라도 그 원래 가족들은 전화 잘안 받거든요. 공식 라인으로만 우리는 원래 받게 되어 그렇겠죠. 있는데. 근데 기자랑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해? 그러니까 일단 저는요, 이 오빠는 모르겠어요. 이 오빠는 뭐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뭐 동생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난이 기자가 더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이 취재 윤리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기자가 그 대통령 가족과 아무런 그막 골프 치고 뭐 하고 뭐 그것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취재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의 만약에 뭐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막 어디 기자한테 전화해서 골프 치자 뭐 하자 하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 그렇지. 사정 없이 뜯기고 막 일면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지금 조용하죠? 나는 이 기자가 더 웃긴데요? 통화했던 그 기자는 저한테 이렇게 저하고 가끔 통화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 했고, 그래? 그래서 다른 채널로 저거 지금 항의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지금 여러 기자들한테 골프 치러 가자는 제안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게 보수 언론에서도 유심히 김진우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는 대통령, 이건 민정수석실 보통 대통령 가족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네, 관리도 하죠. 공직기강 비서실, 민정수석실인데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대통령 가족이 무분별하게 기자를 만나서 골프 치고 뭘 하고 다닌다? 이거는 조사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렇죠. 비호와에 너무 나대는 게 아니, 아닌가? 공직 그런 의심도 들어요. 아니, 그 정도 만약에 제하고 통화했던 기자도 그런 얘기 들었으면 또 정말 다른 기자들도 이게 전화해서 골프 치러 가자고 얘기한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실 알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무슨 말인지 그렇겠죠. 아시죠? 그렇죠. 언론들하고 골프를 친다? 아유, 말이 안 뭐, 돼. 전화 한 말도 안 통화해도 되는. 이거는 아니, 저는 대서특별대우인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기자와 대통령 가족이 직접 다이렉트 통화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진짜로. 친분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 골프 얘기 자체가 김건희 가족과 언론 간의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아.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땡기는 것 같아. 공사비?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됐건 접대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접대 받고. 걔는 걔보다 진우가 다 하는 거니까 분 단위로 만난다더라고. 군인들 만난다는 분 분단위로 그러니까 물어보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쪼개서 시간을 만난다고. 사람들을 엄청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그 전화가 많이 와. 그걸 하나 봐. 분 단위로 만난대. 뭐 100번 양보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것까지 어떻게든 뭐 마음 한구석에 마음을 끌어올려서 조금 양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급 비리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이건 수석님. 범죄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아니, 대통령 가족이 더 자중해야 되고 오히려 누가 만나자고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분 단위로 만난다고요? 그것도 심지어 건설업자들을? 그러니까 건설업자 하면 딱 우리가 이미지가 뭐죠? 그냥 뭔가 뒷돈은 있겠구나, 뭔가 이권이 있겠구나, 뭔가 시행하면서 뭔가 또 엄청난 돈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백마진 또 말.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통은 그 동안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근데 대통령의 가족이 분 단위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 만남 자체로도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만남 자체로도 부적절한 일인 거죠. 업자들 예전에 분 단위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분 단위로 이제 업자들 만나고 접대까지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야,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조사해야 돼요. 국정조사감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특검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사실 권력 대통령 가족이 공사업체 만나서 분 단위로 만났다는데 이거 조사 안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건 임기초잖아요, 임기초. 대통령 임기초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그 이상한 인테리어 업자 뭐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수상한 점들 있었는데 이게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쭉 조사해. 사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임기초니까 그냥 사람들이 스리슬쩍 지나가 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나온다? 오빠가 이것도 이러고 있다? 아, 이거는. 저는 이게. 나는 지금 말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진우가 이런 거 이제 관공공사나 이거 입국 같은데 네. 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추후에도 더 취재해서 또 보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보수 유명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김진우가 전화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것만 보더라도 김진우 뭔가 공작과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김진우 씨 되시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진우 씨 되세요? 네네. 전화 좀 끊지 마시고 저하고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누구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뭐 재진 게 있으니까 네, 저 이명수 저거 우리에 대해서 뭘 또 취재했지?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보수 언론에서 전화했어. 그럼 잘 받겠죠. 어디 골프장 갈까? 그렇죠. 언제 갈까? 그런 분위기죠. 기자님 어디, 오늘 식사 어디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김진우가 이명수 기자한테 골프 한번 치시죠 이렇게 전화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저는 안 피한다니까요. 안 피해요? 네, 무조건 만나죠. 치고 오십시오. 만난다? 네. 아니, 골프 아무도 안 쳐봤어. 안 쳐봤어요? 네, 안 쳐봤는데 밥은 먹자고 할 수 있겠지. 밥 먹자? 네. 일단 만나고 먹는 거다. 그렇죠. 네, 만나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 친구가 벨에 가열어져 있던 친구야.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가 다 하고 있어. 김건희가 못하니까 오빠 시켜서 관공공사나 그런 거 입공기획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지금 언론사 중에 최초로 지금 이제 김진우 씨 얼굴 최초 공개했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처음 봤어. 처음 뵀죠. 저 김진우 씨 저 얼굴이 김건희 씨 옛날 그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좀 대대하고 그런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친척 A 씨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 사형제잖아요. 네. 사형제니까 첫째하고 막내하고 닮았고 김진우하고 이게 그 저기 김건희가 닮았다. 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있거든요. 오빠 얼굴을 공개했는데 네. 이 오빠가 예전에 김건희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된다. 입술이 두툼하고 네. 김건희 어떻게 생각할까? 이 멘트를 들으면 좋아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기분 나빠할까요? 네. 자기는 뭐 여러 가지 고친다 고쳤는데 그 우리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굉장히 불쾌하겠죠. 김진우 씨한테 뭐 피해본 분들이 있으면 저 서울의 소리로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어요. 피해본 분들? 네, 피해본 분들이거나 이 친구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있는 분들. 네, 김진우,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진우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제보 메일이 나갈 거니까 그쪽으로 꼭 네, 귀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실은 주머니 속에는 가시처럼 언젠간 튀어나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분들이 잡아요. 일본한테 무린당인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주어주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힘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좀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